안녕하세요, 여령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매수를 했는데 네이버 카페에는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뵐 겸또 유튜브에 영상 안 올린 지 오래되기도 해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집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생긴 저의 얼굴은 오늘은 아쉽게도 못 보실 거예요, 아마. 대신에 목소리 듣는 걸로 만족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뻑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제가 11,786원에 2,178주를 매수를 했어요. 있는 눈 없는 눈다 털어서 매수를 했죠. 자, 매수한 이유는 솔직히 제일 큰 거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왠지 이제 사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차트였어요, 차트. 차트를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원래 제가 되게 오랫동안, 봐오던 주식인데, 물론 뭐 감자도 하고 뭐 그랬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이거, 주간 차트인데, 잘 보시면, 2017년부터, 최저가가 여기 1,834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1,000원이니까, 11,700원. 거의 뭐 최저가 대비해서 별 차이 안 나죠. 거의 바닥에 온것 같은 느낌. 아, 이때 안 사면 언제 사겠어요? 제 생각에 이때 안 사면 언제 살까? 월간 차트로 보면은, 조금 다르지만, 월간 차트로 보면, 좀 줄여봐, 줄여봐. 최저가 2002년에 8,000원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간에 뭐 감자도 있고 증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가격은 정말 이 가격은 이 가격은 언제든 복구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겠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매수한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가 매출만 한번 볼까요? 2017년에 6조 5천, 그다음에 2018년에 7조, 그다음에 거의 7조, 2020년에 코로나 와서 3조 8천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4,300억. 근데 작년에 보시면 영업이익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6조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4,500억이 예상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영업이익이니까 당기 순이익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과거에는 저기 누구죠? 거기 누구죠? 박상무 회장 거기 어디죠? 거기가 다 빼먹은 거고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진짜라고 보는데 분기별 실적으로 봐도 분기별로 봐도 2021년에 매출액이 6월에 뭐 9,800억, 그다음에 1조 4천억, 작년 12월에, 그다음에 올해 1조 2천억, 올해 6월에 1조 5천억. 보시면 매출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지만 상승하는 추세고 9월에 예상이 1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한 8, 9%, 거의 1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다고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당기 순이익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것까지 반영되면 이미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 양호해서 지금이 좋은 찬스 같다. 매수하기 좋은 찬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최근에 대한항공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대한항공 주가 보시면 바닥에서 2만 400원에서 2만 3천원까지 한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11,000원에서 11,700원까지 한 5%밖에 상승하지 못했어. 대한항공이 좀 선행한다고 봤을 때 조금 아시아나도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여기 외국인 보유 비율도 봐도 여기 6.3%에서 7.4%까지 조금 늘었어. 여기 보시면 외국인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좌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그다음에 11월에 미국의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죠.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끝나면 빅스텝 종료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M&A가 지금 진행 중인데 해외 승인, 그 다음에 환율도 지금 조금 꺾였더라고.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환율이 하락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뭐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배수하는데 이야기가 좀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가격은 손해보는 가격은 아닌 것 같고 1년 이상 길게 기다리면 수익이 좀날 걸로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 현재 주식 관련해서 솔직히 좋은 뉴스는 없고 주식을 누구한테 지금 매수하라는 얘기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매수하라고 하겠어.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닥이길 바라면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바닥인지 원래 아무도 몰라. 바닥이 바닥인 줄 알면 주식의 신이죠. 대충 이쯤이면 바닥이 아닌가 싶으면 사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매수를 했고 매수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빨리 코스피가 3000 찍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